장채희, 24살의 결혼과 출산, 힘들었다. 가수 김창렬의 아내인 장채희가 힘들었던 과거를 고백했다. 이를 바라보는 김창렬도 눈시울을 붉혔다. 장채희는 28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싱글 와이프에 출연해 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김창렬과 결혼했다. 결혼 3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다며 친구들은 졸업하고 배낭여행 다니고 졸업하고 나는 그걸 건너뛰고 애를 키우게 됐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한때 전지현 닮은꼴이라 불린 장채희는 24세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고 아이 엄마가 된 후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했다. 장채희는 남편이 힘든 순간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태어났으니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왔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때의 좋은 기억도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냥 다 잊고 싶었던 기억이라고 털어놨다. 장채희의 말에 김창렬은 미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패널들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핀잔을 듣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장채희는 이날 방송에서 지인인 가수 가희와 대만으로 여행을 갔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의 한박 웃음을 지었다. 김창렬은 아내를 위해 직접 옷을 구입하고 환전을 도왔다.